안녕하시죠. 원시현 오빠입니다. 아, 안경을 써야 되네요. 하다가 보니까 안경을 벗은 게 테레비를 켜놓고 유튜브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잡음 소리가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. 아, 이제 깜빡깜빡합니다. 테레비 켜놓고 하다니 말이 안 되죠. 근데 다 전화기 또 꺼놓는 거 또 까먹었네요. 한참 스케치하다가 또 전화 오면은 또 골치 아프네요. 왜냐하면 전화기를 켜놓고 지금 거기서 견본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. 아, 큰일입니다.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. 아주 깜빡깜빡합니다. 예. 아, 지금 이분은 참 재밌는 제목을 지어달라고 그러셨어요. 아, 상상 외의 제목입니다. 왜냐면 제목이 7공주, 5공주 뭐 그런 공주는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분은 알콜공주, 알콜공주라고 제목을 지어달래요. 글쎄요, 저는 이제 이분을 얼굴을 보지 못했고 우리 식당에 오셔가지고 주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제목을 항상 하거나 만들거든요. 제목 없으면은 우리 식당 벽에다가 이제 이걸 붙여놓을 때 찾기가 힘들어요. 여러 장이 있으니까요. 알콜 공주. 글쎄요, 우리 식당에 오셔서 술을 알콜을 좀 많이 드시는 편인지 그렇지 않은 평소에 알콜을 즐겨 하시는 분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. 아, 우선 저는 여기 사진에 있는 제공해 주신 사진을 가지고 동그란 진주 목걸이가 귀걸이죠. 그리고 이쪽에도 동그란 게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하고요. 옷이 검고요. 검은 옷이고 머리도 검다 보니까 지금 옷과 그 머리카락의 경계선을 알 수가 없네요. 그래서 제가 옷을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옷을 검게 할 수가 없고 머리와 머리카락이 검고 옷도 검으면 그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금 여기서 적당히 만들어야 됩니다. 컴프레치, 카모프라치라고 그러죠. 카모프라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은 둥글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와서 아마 이쯤에 머리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상상해보고 여기 또 검은색인데 같이 검게 하면 스케치 사진상으로는 괜찮은데 스케치상으로는 매우 곤란해요.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고쳐드립니다. 고쳐서 스케치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또 굵은 선 들어가 봐야 되겠죠. 굵은 선이 들어가야 멋이 납니다. 아, 이제 뭡니까? 그 이 마스크를 한 뒤부터는요. 코가 자꾸 간지럽고 그래서 너무너무 간지러워요. 그래서 재채기도 자꾸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코에 뭐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나 그랬더니 아, 요즘 그런 분들이 많대요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마스크가 자꾸 마스크를 쓰도 버릇하다 보면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가렵대요. 간지럽고. 그래서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글쎄 저 혼자만 사실은 저 혼자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야 그게 좋은 건데 이게 심술궂게도 저 혼자만 그렇게 간지럽고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아, 이것도 꺼지면 안 되는데 어디 갔나? 아, 이게 핸드폰이 꼭 이렇게 장갑을 끼면 안 돼요. 예. 이게 참 장갑 안 끼고 되는 게 찍는 게 있었는데 어딜 갔나? 급할 땐 그런 것도 없습니다. 금방 얘기하다 말았네요. 저 혼자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야 되는데 심술궂게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되니까
덜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이기적이죠? 사람이 다 그런가 봐요. 저 혼자만 되는 것보다는 같이 행복 같은 걸 같이 나누면 좋은데 불행을 같이 갖기를 원한다. 조금 심술궂은 것 같습니다. 내 자신이 가만 생각하니까. 예, 고칠게요.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고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또 머리칼이 여기서는 진주 귀걸이를 빼고 여기서 샥 재밌게 휘돌이 쳤네요. 휘돌이 치고 여기도 바깥쪽으로 휘돌이 친 것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카락이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머리 그 옷입니다. 옷이 여기 이렇게 같이 뽑게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가 경계선인지 애매해요. 이렇게 해서 딱 끝내는 게 더 멋있습니다. 여기 약간 더 높고요. 알콜 공주. 글쎄요, 저는 원래 나이가 어려가지고 술을 못 먹어요. 술만 먹으면 저는 병원에 가야 할 형편입니다. 자, 그만큼 술에 적응이 안 되고요. 받아들이질 않는 모양이에요. 자, 그리고 여기 또 그 지금 제주도에서 명절 때 1월 1일부터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고 온 뒤부터 그 제주도의 그 느낌을 아직도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한번 또 뱃소리를 들고 싶어요. 자, 뱃소리 듭니다. 아, 또 장갑 벗어 이러네. 네, 여기 보면 이 제주도에서 우도로 갈 때 이 뱃소리가 지금도 기억나고요. 꼭 듣고 싶어요.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들어봅니다. 그리고 우도, 요 우도에 건너가면 예, 멋있죠? 요 소리를 자주 듭니다. 에, 우도, 그러면 왜 우도냐? 에, 소가 누워있는 것처럼 섬이 이렇게 보인대요. 그 섬을 내가 나중에 알고 나서 찍지 못한 게 좀 후회스럽고요. 그 우도 에, 생각나고요. 우도 하면 또 이분이 생각나요. 아, 또 그 우도에 에, 그 셔틀버스라고 그러나요? 우도 42호 버스 운전기사님. 아, 이분 정말 참 친절하시고 나중에 얼마 전에 전화까지 해주셨어요. 저한테.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분에게 저도 인사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이분이 운전하시는 분인데 전화 걸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운전 안 하고 계시는 시간이 과연 언제일까? 저녁 7시인가 6시인가 뭐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처럼 아침 7시 35분에 전화해도 또 준비하시느라고 방해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, 3일 좀 밀렸어요. 오늘 저녁에는 한 7시쯤에 아마 전화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. 감사의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. 다른 사람 몰라도 운전할 때 전화하면 안 되죠. 그래서 물론 교대로 하시는 건지 이건 모르겠고요. 아무튼 예, 그렇고요. 갑자기 알콜 공주를 그리다 말고 우도 제주도 우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눈썹이 약간 안으로 들어온 걸 몰랐네요. 밖으로 나는 걸. 예. 그럼 여기서 또 알콜 공주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. 사람은 양쪽 눈이 이쪽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다 똑같이 생긴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. 그리고 양쪽 눈이 이쪽 눈과 저 양 눈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매력적이 아닙니다.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.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과 아름다운 코를 가지고 있는 코 입을 가지고 있는 여자 배우가 누구냐? 그러면 소피아 로렌이라고 그래요. 짱구야, 오늘 며칠?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. 1월 11일. 오, 이거 빼빼로 되네요. 22년.
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과 아름다운 코와 아름다운 입을 가진 사람은 소피아 로렌이라고 했는데, 글쎄요, 난 소피아 로렌 그렇게 이쁘게 안 보여요. 왜냐하면 소피아 로렌 눈이 양쪽, 이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눈이 아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. 똑같습니다. 드물죠. 그렇게 되면 좀 매력이 떨어져요. 매력이 없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매력적인 사람을 더 좋아하지, 아주 완벽하게 생긴 사람은 비너스나 무슨 조각상처럼 보기 때문에 영 인간미가 없죠. 자, 그러면 또 이분 금번 소개했죠. 알콜 공주님 재밌게 끝났습니다. 그럼 또 다음 분을 또 그려야 되겠죠. 제주 여행하는 바람에 스케치가 좀 밀렸어요. 예. 자, 또 다음 칸으로 갑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